지금 저한테 어떻게 타격을 가해보려고 온갖 거짓말로. 아니 2월 달에 가로수 자른 게 왜 저 때문에 자른 거야? 그리고 3년 7개월 동안 자기들이 고발해가 수사하다 무혐의한 거를 또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하고 있는데 사골도 이 정도 울고 먹으면 맹물도 안 나옵니다. 자, 그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한다. 얼마나 이재명이 무서우면 그러겠어요. 맞습니다. 이재명을 죽여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. 안 됩니다.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. 국민과 함께 살아있습니다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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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세계 선진국 어디가 수사 기소권 가지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정적 죽입니까? 소집입니다.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. 검경 수사권 기소권 활용해가지고 너 무죄 나더라도 고생 한번 해라, 돈 좀 써라, 너 죽어봐라, 혹시 아냐 죽을지. 이런 검찰공화국, 경찰공화국, 정치보복 절대 못하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겠죠?